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대학교 합격 결과를 가족들과 함께 확인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7, 8시간씩 하루에 연습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보상받는 것 같기도 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울고 웃으면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볼 때, 타국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의 헌신과, 그리고 항상 연습할 때마다 옆자리를 지켜주셨던 어머니의 헌신에 뭔가 보답한다는 느낌이 조금이나마 들어서, 그래서 더욱더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이 저희에게는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끝나지 않았으면 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행복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하루가 있다면 삼천포로 아울리치 갔을 때그 땡볕 아래에서 다 함께 페인트 칠하고 주방에서 현주 누나가 닭갈비 다 태우고 있었는데 그 페인트 칠 끝나고 닭갈비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힘들었는데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하루가 생각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EBS에 진출해서 EBS에서 한번 가르쳐보는 것이 저의 도전이자 목표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모든 친구들과 단둘이서 한 번씩 다 여행 가기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들을 한번다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고 그 많은 문화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은 일은 5개국어 학입니다. 안녕. 제가 생각하는 제 아지트는 영도의 동래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릴 때부터 워낙 자주 갔기도 하고 또 뷰도 엄청 좋아서 지금도 가끔 가는 편입니다. 가장 편안한 나만의 장소는 제 방입니다. 저만의 가장 편안한 장소는 저의 방입니다. 아지트라기보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편안한 장소는 집인 것 같습니다. 밖에 있다가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집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봤던 영화 바울이 있는데요. 바울의 마지막 명대사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먼 바다를 향해 살아갑니다라는 그 대사가 가장 감명 깊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많이 생각해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영화. 제 추천 영화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바웃 타임은 시간 여행에 대한 영화인데,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영화라 매우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제가 뽑은 인생 영화는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리핀에서 봤던 선셋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바다랑 노을을 좋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노을 지는 바닷가를 함께 보고 싶어요. 같이 걷거나 드라이브하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은 제 모교인 고신대학교에서 바라본 밤바다인데요. 이유는 제가 이것을 보고 꿈도 꾸고 슬퍼도 하고 기뻐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긴 저희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이곳을 지나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에 힘들었던 일들을 떨쳐내고 집으로 가는 아주 소중한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하늘을 좋아해요. 그래서 해질녘이나 이런 예쁜 하늘 색깔을 좋아하는데 이제 하늘색이 참 예쁘죠. 솔직히 여러분들 못본지 오래됐는데 빨리
사태가 진정돼서 다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겠습니다.